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과로사 1편에서는 과로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과로사 2편에서는 과로사 산재 신청 시 유족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과로사 3편으로서 과로사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 전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무한 주소지가 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정 서식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족등본, 그리고 수급권자인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로의 입증은 유가족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의 대부분의 자료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협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과로사 판단 시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로사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비만, 당뇨와 같은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기준으로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보다 더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산재가 발생한 최종 회사에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업병이나 업무사 질병인 경우에는 그 상병명이 확정된 날이 업무상 재해일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근무한 회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공적보험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업무, 강도 전체를 업무상 과로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회사에서 근무 중 업무상 과로가 발생하여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모든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무시간, 노동 강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보다 여러 회사에서 노동 강도가 높게 근무하셨다 하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의 담당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담당자는 업무상 과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자는 회사의 공문을 통해 인사 담당자나 망인의 동료 근로자 또는 망인의 과로를 증명해줄 근로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석한 회사 동료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는 망인의 업무 시간, 업무 강도, 특이사항,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과 같은 망인의 업무 과로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출석이나 방문이 아닌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문서로 유족을 출석해 하여 과로의 입증이나 또는 망인의 건강 상태, 흡연이나 음주 여부 또는 유족연금의 수령 방법, 장례는 누가 치렀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와 유족의 조사를 마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망인의 근로시간, 건강상태 또는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회사와 유족이 제출한 자료 일체를 모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송부하게 됩니다. 통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송부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결정 과정상 유족은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들 질문에 답변할 뿐만 아니라 산재 인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판정위원회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심도 있게 판단하게 되며 그 판단의 결정은 일주일 이내에 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아 서면으로 유족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불승인 통지서로는 그 불승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서 불승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재심사 청구는 업무상 과로와 사망과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와 주장의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재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산재 재심사 과정을 밟은 후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직후 바로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의 제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산재 재심사는 서류 접수 후 결과 통지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까지 1년, 대법원까지 간다 하면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회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로사 산재 신청 시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임에도 회사가 업무상 과로 입증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회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한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과도한 법적 분쟁을 고려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나 또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로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전문가 선임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과로사의 산재 신청과 이의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